바로 마켓 가보시죠. 가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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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셨죠, 미스터 마켓. 마켓 가봐. 마켓 가봐. 너무한다, 진짜. 3주가 네. 아, 이렇게 길어? 마켓 인사이드 하려다가. 헤드라인 주세요. 네. 불붙은 국제유가 긴축 기조 장기화되나라는 뉴스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아, 기름값에 불 붙었어요? 불 붙었죠. 나 어디 있던 거야? 얼마예요? 거기 렌트 안 했어요? 렌트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면 넘어가 넘어가요. 자, 어쨌든 두바이유 기준으로도 91달러, 브렌트유 기준으로 90달러. 물론 이제 90달러. 네, WTI는 뭐 88달러 어간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 두바이에서 대부분 많이 갖고 오잖아요. 예. 91달러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두바이유가. 근데 이제 국제유가의 가장 크게 표준이 되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죠. 저게 6월 달에 67불이었단 말이에요. 아. 지금 87불이에요. 야, 20불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6월 달부터니까 7, 8, 9 세 달 채 안 되는 기간에 20달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국제유가에 대해서 좀 오버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저거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다 전망한다면서요, 지금. 예. 그런데 국제유가가 지금 90달러 선에 육박하거나 넘어가는 국제유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게 심상치 않다. 당연히 이제 정프로가 없는 기간 동안에 빈살만이 자발적으로 감산한다라는 얘기했고 거기에 호응해서 푸틴이 또 자발적 감산 참여한다 둘이 통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국제유가의 공급 사이드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니, 전에도 계속 감산했는데 효과 없다 뭐 이런 얘기 한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감산을 네. 감산을 이제 그때는 오페크 플러스 이렇게 합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라운드 그러니까 저 회의를 해가지고 뭐 해봅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데 빈살만이 나는 자발적으로 더 할 거야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푸틴이 호응을 하는 모습이 나온 거죠. 사실은 감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산유국이라는 게 뭐 사우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동 거의 모든 나라가 산유국이죠. 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다 산유국인데 사실 공급이 초과되는 국면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눈치 보기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재정이 필요한데 난 밀어내야 되는데 갑자기 국민들한테 복지를 줄일 수도 없고 또 예를 들면 무슨 네옴시티 같은 거 한다 그랬는데 그거 공사되면 못 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국제 유가 가격을 움직이겠다는 생각보다는 물량을 내겠다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감산이라는 게 합의. 야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산유국의 이해관계 그게 다 내치 아닙니까? 네. 이거를 다 조율해가지고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해당되는 리더십이 굉장히 스트롱맨들이라서 하면 한다라는 스타일.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MBS 빈살만인데 빈살만이 사실 예, 3개월 연장해버린다 이렇게 합의하지 않고 130만 마 일산 130만 배럴이거든요. 네. 의미 있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산한다라는 얘기를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극 받아서 같이 합류하는 사람들이 합류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에 굉장히 타이트한 공급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아까 뭐 중국 관광객 얘기합니다. 국제 유동성, 국제 이동이라든 측면에서는 네. 국내든 국제 뭐 해외 간이든 1년 전, 2년 전보다 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게 방증이 91달러, 90달러, 88달러까지 국제 유가의 종목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허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 또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가봉? 예, 옛날에 가봉 옛날에 봉가 대통령. 예, 봉고 대통령. 가봉이 봉가. 예.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자주 왔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우표 모을 때 보면
가봉 대통령 왔다고. 네. 네. 그 이상한 루머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만 해요.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루머라고요. 있었죠. 네. 뭐 연배 좀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구테타가 또 나와가지고 가봉에? 네. 가봉도 산유국이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것도 국제유가에 자극하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걱정인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우리나라 경상수지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5, 6, 7, 3개월 흑자났단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결정적인 거라. 이게. 그래서 지난 6월까지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배럴당 75달러. 지금 얼마라 그랬죠? 91달러가 넘어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이 영향으로 국제 수지도 이제 무역 수지도 좋아졌지만은 우리 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6, 7월 달에 우리 CPI가 2%까지 2%대까지 낮아졌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8월에 3.4가 됐죠. 국제유가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비싼 데 가면 어떻게 되죠? 2,000원대 이상 이제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8월 달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4까지 갑자기 치솟았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추석 앞두고 지금 장바구니 물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기가 조금 내렸지만 나머지 그냥 과일이라는 게 엄청 오른 데다가 네? 국제유가까지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우리는 정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물가는 3%대 중반 올라가면서 우리 성장률은 올해 1.2, 1.1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 네네. 예. 그래서 경기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국면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한국은행이 이제 8월 경제 전망으로 이제 수정을 안 하고 이제 1.4% 성장률 그냥 제시를 했는데, 경상수지가 270억 달러 흑자 날 거로 예상했거든요. 올해. 네. 올해. 그런데 이게 경상수지 270억 달러 흑자 전망의 근거가 되는 게 하반기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4달러 전제했을 때 수치. 아,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라 그랬죠? 네. 제가 90달러라 했잖아요. 네. 브렌트가. 그래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의 전제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한국은행의 경제금융통계부장이 8월 달에 7월 국제 수지를 설명하면서 국제 유가의 가파른 오름세가 지속이 된다면 경상수지 흑자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최근에 KDI 한국개발연구원 역시도 경제 동향을 발표하면서 유가 상승으로 대내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90달러 어간, 그리고 저 WTI 기준으로 87달러 어간이 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를 상당히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제적인 저 유가의 투기 세력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라고 해서 뭐 범죄 집단이 아니고 예. 실물로 필요한 국제 유가 수요처 말고 그냥 트레이더들을 그냥 이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투기 수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롱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국제유가 전문가를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장 미국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미국의 9월 FOMC라든지 이런 데 바로 영향을 줘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무슨 걱정을 하는 거냐면 이런 유가가 지속되면 이른바 금리의 변화 가능성, 피봇 이런 게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죠. 사실은 이미 금리를 올리는 거는 올리고 더 긴축적인 모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대부분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국제 금융시장에서 화두는 미국 연준이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치가 이제 지금부터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 변수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연시키는. 예, 그래서 피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가능성을 두는 그런 변수로서 국제 유가를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DB투자증권의 박성우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 분들도 높은 수준의 유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경기 부진에 대응해서 서둘러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의 이연 효과가 매우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좀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네. 좀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 특별히 공급 요인,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강한 이 뭐라고 할까요? 제약 요인들, 빈 살만, 푸틴 혹은 그 외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국제 유가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안 오는 거네, 그죠? 막 50년 전에도 막 한 7, 80달러고 막 이러지 않았었어요. 50년 전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때 뭐 아니지. 오일 쇼크 해 가지고 그때 뭐 20달러, 30달러 아, 그랬었어요? 예. 네. 아, 뭐 그래 봐야 한 3, 4배 뭐 이렇게 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서너 배. 근데 근데 계속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셰일도 네. 발견이 되고 뭐 유전이라는 계속 발견이 됐죠.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 한 50년 사이에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몇백 배 막 이렇게 올랐을 텐데 확실히 기름값은 안 오른 것 같다. 감이 오늘 없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주유소 가면 기름값 엄청 비싸요. 아니, 우리 옛날에 30년 전에 얼마였어요?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래도 한 500원 하지 않았을까, 그죠? 30년 전이면 2090년대. 그때 한 28달러, 30달러. 그러니까 그때도 휘발유 아마 한 500원 했을걸?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거 오른 거에 비하면 기름값은 참 안 올랐다. 안경값은 뭐 한 10배 올랐나? 안경값. 라면. 라면은 30년 전에 한 100원, 150원 했죠. 지금은 봉지 기준으로 한 700원 정도 하니까 700원에서 한 1000원. 그래 봐요. 뭐 5배인데. 뭐. 라면값도 안 올랐네, 별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제가 시차 적응이 좀. 예, 네, 아유, 지금 네. 밤 한 40시간째 지금 못 자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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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좀 정신 차리겠습니다. 못 날리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뉴스삼 미스터 마켓 네.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 정신 차리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권수리 팀장님은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아니, 네. 저 프로그램 생겨갖고 오후에 네. 뉴스 전하는 프로그램하는 6시부터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예. 3프로 TV 뉴스룸. 예. 아, 대단하다. 기자들이 좀 뉴스 좀 많이 전하려고. 예. 반응이 엄청 좋죠. 예, 저희가 이제 아직 안 했어. 아직 오늘 시작해요. 내부 반응. 내부 반응 좋잖아. 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따 저녁에 봐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